이번 개인전은 이제 13번째 개인전이고요. 이때까지 작품하고 차별성이 있다면은, 주로 제가 한지라고 하는 그 특히 한지를 여러 겹 붙여서 만든 장지라는 재료를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만은, 이번에 이 보이시는 큰 작품들 몇 점은 비단에다가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비단에 작업하는 것들은 이제 전통 회화에 있어서는 원래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재료이기는 합니다만, 이 처리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손이 많이 가는 관계로 쉽게 일반적인 작품 활동할 때 과정이 너무 복잡한 면도 있고, 그리고 이 비단이라는 것들이 열이나 습도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작품의 어떤 전시 효과 면에서 좀 불편한 점이 많고 해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,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현재로는 불화, 불교 미술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런 부분을 제 작품에 좀 접목을 시켜서 활용해보고자 하는 생각에 시도를 했던 작품들이 몇 점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과거에는 각 동네마다 표구점들이 많이 있었고, 또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비단을 배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이 액자라든지 이 보관이 용이하게 됩니다만은, 그 부분,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배접을 해야 되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림도 그림이지만은 제가 그린 비단에 그린 그림을 전시장에 가지고 오는 과정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. 그리고 그림 내용은 제가 줄곧 그리는 것은 인물화인데 전통 기법에 기반을 한 인물화니까 대부분입니다만은 그 내용이나 표현 방식은 또 상당히 또 전통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저 개인적인 개인적인 기법을 많이 도입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인물 중에서도 또 여성의 모습을 많이 그리는 거 있습니다만, 결국 이 미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움의 표현이라는 건 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주제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이제 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의미 부여를 하는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특히 이 작품들은 기본적인 포맷은 아까도 기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교 미술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불교 미술에 특히 관세음보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의복이나 또 뭐 스타일이나 배경의 처리가 뭐 천년 전이나 그 과거의 어떤 그 필요한 배경을 사용했었다면은 지금 저는 지금의 의복이나 지금의 헤어스타일이나 지금의 또 사람들이 그 선호하는 인상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현대화된 탱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내용은 불교적인 내용을 바탕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현대에 맞게 약간 변형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.